히브리서 3장 6절 그리스도는 그의 짐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여기 오늘 성경에는 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 하나님의 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온 세상 만물은 하나님의 집과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사야 66장 주께서 말씀하신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받침대다.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내가 살 집을 짓겠으며 어느 곳에다가 나를 쉬게 하겠느냐.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하늘은 나의 보좌요 하늘은 내가 앉아있는 자리다. 땅은 나의 발받침대다. 발등상이라고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 땅, 하늘이 얼마나 먼데 우리 생각에는 하늘이 엄청 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하늘에 앉아있는데 그 앉아있는 발이 땅에 닿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집으로 생각하셔서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집으로 생각하시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 알려주는 세상입니다. 교우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태어나서 그 집에서 점점점 성숙하면서 하나님의 집의 일꾼이 되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집을 상속할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됩니다.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도 하나님의 집에 일하는 일꾼이었다고 말하죠. 사환.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을 만드시고 그 집을 하나님이 경영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경영을 집을 경영하는 하나님의 경영을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헬라어에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할 때 경륜을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데 오이코스가 집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을 경영하시지요. 때로는 아담을, 아브라함을, 이스라엘을, 다윗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는 것인데요. 그 일꾼 중에 우리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뭐라고 이해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집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떻게 이 세상을 경영해 가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배우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다가 예수님과 함께 이 하나님의 집이 완성될 때 그 하나님의 집을 물려받는 것, 이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그 사람들은 어디 살고 있죠?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집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글을 쓰면서 생각해 봤는데 우리들은 모두 지구라고 하는 인공위성에 탑승한 지구호의 승무원이고 승객들입니다. 이 지구는 365일 동안 태양을 돌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 한 배를 탄 사람들, 운명 공동체예요. 그리고 그 운명 공동체를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시는 호흡을 숨을 들이마시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하나님은 모든 생물에게 호흡을 주시는 분이라고요. 숨 쉰다는 것은 생명의 호흡을 한다는 것인데요. 성경 말씀이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생물에 호흡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하나님이 각자 나라들, 민족들, 동네들, 구역구역에 줄로 지어준 곳을 경작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랑과 진실로 잘 경작하면 그런 나라는 생명으로 풍성한 땅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욕심부리고 싸우고 죽이고 전쟁하면 그 땅은 아주 황폐하게 되겠지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 보고 계시는데 어떤 곳은 생명으로 충만하고 어떤 곳은 정말 가시와 엉겅퀴가 무성하게 돋아나서 사람이 살지 못한 땅이 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계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부르셔서 야야야, 내가 너에게 여기를 맡기노니 내가 그 일을 감당하라 하고 우리들을 이 세상의 경작자, 하나님의 포도원의 일꾼들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인생의 의미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리고 한평생 살다가 죽지 않습니까?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하늘로 올라가지요. 하나님께로 가지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한평생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거지요. 그렇죠? 이 한평생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한평생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누군가 가르쳐줘야 할 텐데, 그것을 누가 가르쳐줄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걸 누가 가르쳐줄 수 있지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이 옳은 길인지 이렇게 깨달아 아는 것을 우리는 철들었다 그러죠. 철들지 않을 때, 어렸을 때에는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다 어린아이 같지요.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대부분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근데 언제 철들었다고 그래요? 자녀들이 부모님을 생각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잖아요. 자기가 할 일을 해내잖아요. 그런 것을 볼 때 우리는 철들었다고 그러죠. 거기서 더 철이 들면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처럼 어디가 도움이 필요하지? 내가 누구를 도와주는 게 좋을까? 내가 잘하는 거,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거, 이걸 가지고 어떻게 보람 있게 쓸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울 때 우리는 비로소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거죠. 교우 여러분, 저는 새소망 교회 담임 목사로서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저를 한 걸음 한 걸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깨달아가고 있느냐면요, 사실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착각하고 있는 것을 아, 이게 아니구나 하고 깨닫게 해주는 게 진리고요, 모르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게 진리지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배우면서 제가 무엇을 깨닫고 있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갈 것이다. 이 세상에는 구원받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고 멸망받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 그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이런 가르침을 받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이 세상의 사람들을 둘로 구별하더라고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을 만나는 일은 저에게 좀 불편한 일이 되었어요. 그래서 늘 이 사람은 교회 다니나? 이 사람은 예수님 믿나?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새소망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아,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온 세상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온 우주에 충만하다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데가 없구나. 그래서 나도 그렇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자라다가
그러게 또 인생을 마치는 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구나. 그럼 교회가 뭐지? 교회가 뭐지? 교회는 이 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그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지으신 것과 날마다 숨쉬는 것과 먹고 사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살고 그러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태어나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셔서 내가 이 세상을 만들었다. 내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었고 너희들에게 선물로 주었다. 그리고 너희를 불러서 나의 이 위대한 계획에 동참하게 하기를 원한다. 나의 계획은 이 세상이 그늘진 데 없이 메마른 데 없이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는 세상이다. 거기서는 서로 쌈박질하지 않고 서로 서로를 위해서 사는 삶이 넘쳐나는 세상이다. 내가 그런 세상 만들려고 하는데 그것을 너를 통해서 너와 함께 그 세상을 만들려고 한다. 그것이 우리가 배우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고 배우고 전하고 배우고 하다 보니까 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것은 이 모든 세상 사람과 다 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조금이라도 봉사할 수 있는 사람, 조금이라도 생명의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보이고 기도해 주므로 이 세상에 축복이 되게 하려고 나를 부르셨구나, 우리를 부르셨구나. 알고 보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한 가족이고 우리들의 친구로구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막 발악을 해도 사실은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이로구나. 그런 생각으로 점점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과 예수님 믿는 사람을 구별하던 생각이 점점 바뀌어지면서 지금은 어디까지 왔는가 하면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의 집에서 나고 태어나 자라는 사람들이다. 그 중에 특별히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으니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세상 우리의 이웃 그리고 우리의 친구들을 위해서 마음을 맞추고 보조를 맞추고 그들을 축복하고 사는 것이 우리들의 임무로구나. 이런 사실을 깨닫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려고 했던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